이제 전일 특징주, 금일 관심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특징주부터 좀 살펴봐야 할 텐데 300, 200선 돌파를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어제 코스피가 317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해서 증시를 조금 압박하는 분위기였죠. 약세장에서도 선방했던 종목들 중에 특징주로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보셨나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이 몇 종목 안 되기 때문에 두드러진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어제 장중 내내 밀리지 않고 강했었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TV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가 무려 5% 넘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윗꼬리를 거의 달지 않았어요. 어제 같은 경우 장이 시간이 갈수록 더 밀리는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꼬리를 달았을 뿐 장중 내내 강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은 네. 오늘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플랫폼 대표주 어제 뭐 네이버 카카오가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TV가 강했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다소 주춤했다 라는 소식에 그저께 뉴욕 증시가 상당히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아프리카 TV는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만 증권사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좋은 실적을 나타냈다라는 게 일단 아프리카 TV의 첫 번째 관심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광고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또 증권사들의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 가입자에 따른 영업이익의 증가 수준, 여기에 부가적인 광고 수입에 따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상당히 주가의 흐름들을 견조하게 끌어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차트상 상당히 상승 추세 때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 단기 바닥권을 형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물론 고점 부근이긴 합니다만 고점 부근에서 다소 조금 조정받은 이후에 재차 상승하려는 모습 그리고 강한 봉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 직전 고점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차트를 지금 저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그 윌리엄 오닐의 컵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요즘 뭐 워낙 유명해졌기 때문에 저게 변형된 모습이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직전 고점 부근에서 긴 옆으로 라운드 형태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지금 현재 오른쪽 끝에서 검은 그 글자 밑에 살짝 조정받은 게 저게 컵의 손잡이 모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된다라면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들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는 저러한 모양을 겪은 이후에 재차 상승한다라고 얘기했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프리카 TV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증가 차트의 완성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전형적인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차트 분석도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으로 넘어와서 관심 종목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장 관심주로는 어떤 종목 봐야 할까요? 어제 장 막판에 상승했었던 SK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SK가 장 막판에 지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1%, 0.5%대 하루 종일 상승하다 장 막판에 거의 3%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SK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여타 지주사 대비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봉의 크기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략을 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3일 연속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특히 전전일 같은 경우 일단 조금 조심스러운 십자형 모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봉의 크기가 거의 작았죠.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어제 장 막판에 움직였다라는 것이 시세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SK그룹에 대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SK 그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좀 목표 주가를 높이 잡으셨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네. 특히 최태원 회장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지금 SKT를 중간 지주에
주주회사로 놓고 여기에 SK하이닉스를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SK의 주가가 올라줘야만 이런 것들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개인 사비가 적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것을 대표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오는 후속 매수에 따라서 결국 돈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얕은 수를 또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SK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자산 가치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SK뿐만이 아니라 SK텔레콤이 다양한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러한 지분 가치 대비해서 현재 시총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관심이 현재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수급상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틀 연속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관의 수급은 한 일주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까지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향후 지배구조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SK뿐만 아니라 오늘 저도 들어오기 전에 언론을 보니까 예. 뭐 한진이라든지 한화라든지 효성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올해 젊은 총수들의 취임이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주가가 우리가 너무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매몰돼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순환매가 돌면서 지수를 재차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 뭐 삼성도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 또 회장을 취임하느냐 물론 영어의 몸에서 이제 회복이 되셔야만 회장으로 취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그룹에 있어서 새로운 발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점들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핵심주가 SK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주요 자회사들의 선전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상황도 양호한 SK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장 앞두고 있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어제도 제가 매일경제에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전일 끝난 새벽에 뉴욕 증시가 약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국내 증시가 다 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형주의 저점 매수 관점의 접근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뉴욕 증시의 다시 반발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좋은 주식을 싸게 산다라는 것은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산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쉽지가 않죠. 본능을 거스르는 거니까 빨간불이 나와야만 흥분하면서 매수가 들어가지 파란불에 선뜻 매수가 안 들어가는 것은 뭐 그건 인지상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파란불이 켜질 때 대형주 위주의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지수가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파란불에 과감한 매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적게 오른 대형주 위주로 종목을 편입해 가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지수는 쉽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상방향으로 열려있다라는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영 교수장과 대화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과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